네, 오늘 왔다 리뷰는 바로 다이소 쿨링 스프레이 후레쉬 민트 향입니다. 동남아가 딱 끝난 이 시점에서 폭염주의보가 난리치고 지금 너무 더워서 또 이 왔다가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해낼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다이소의 갓성 미템이죠. 바로 이 쿨링 스프레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할 텐데요. 쿨링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가격은 2,000원, 그리고 용량은 150ml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는 이 더운 야외 활동할 때 이 쿨링 스프레이를 샥 뿌려주면 아주 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쿨링 스프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또 이것도 나름 온, 오프 장치가 있어요. 아, 네. 아주 2,000원인데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아주 신기반기. 좋습니다. 자, 거기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오늘 탁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발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웨이팅이 있어요, 여러분. 웨이팅이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마시고, 계속 발사 하면 되는 겁니다. 순간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아, 과연 지금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실 때 피부에다가 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뿌리셔야 되냐면 3cm에서 5cm. 먹었어요. 사용 방법은 3cm에서 5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옷에다가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발사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사를 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하면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주의사항이 바로 있습니다. 멘톨과 이런 에탄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관지로 들어가면 몸에 조금 아니고 몸에 좀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흡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조금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이런 성분들이 아직 애기들 피부가 좀 여들여들 하잖아요. 이게 조금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실내잖아요. 지금 에어컨 빵빵 틀어서 이걸 아무리 뿌려봐도 이 용도가 어떻게, 이효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십니까, 왓다템입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쿨링 스프레이를 위해서, 네, 오늘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네,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나와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너무 더워요. 와. 자, 항상 사용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3cm에서 5cm 떨어져서, 자, 뿌려보겠습니다. 옷에다가, 피부 말고.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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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이렇게 뿌리니까, 조금 시원하네요. 네. 자, 또, 얼마 정도 이게 지속이 될지 한번, 네, 이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 하천을 한번 또 걸어보면서, 한번, 네,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3회에서 한 5회 정도 뿌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 폭염주의보인가요? 네, 3회, 5회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cm, 5cm. 짜자, 오케이. 시원해. 제가 이 쿨링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천을 한번 쫙 돌아봤는데요. 네, 확실히 이걸 뿌리니까 또 시원하긴 하네요. 네. 역시 제가 아까도 이쪽에다가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쪽은 그래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뭔가 바람이 안 불면 조금 그 뿌린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 또 시원하고 뭔가 뿌린 것 같은 쿨링 스프레이. 아, 네. 이렇게 또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으니까 2,000원 지금 굉장히 그래도 가성비 어느 정도 두둑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못 참아요. 등목 한번 때리고, 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등목 때리러 렛츠고! 왔다 해 청명! 일단은 뿌리니까 진짜 시원해지긴 합니다. 시원해지긴 하는데 그게 딱 10분만 시원해집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더워요. 그럼 또 계속 뿌려야 돼. 그럼 또 10분 있다가 또 뿌려야 돼. 그 10분 있다가 또 뿌려야 돼. 그러면 나가서 이거 그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왔다는 굉장히 후각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뿌렸는데 후레쉬 민트야. 아 나도 기대했어요. 근데 아니 무슨 파스 냄새 같은 게 확 나면서 이게 아주 머리에 띵하면서 맵더라고요. 예, 냄새가 매워서 데이트하거나 혹은 썸남 썸녀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데오드란트를 사셔서 그냥 깔끔하게 바르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은 에어컨이 최고예요. 아무 뭐 해봤자 더운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돈 들여서 좀 시원해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실내 가셔서 에어컨 다 들고 그냥 누워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왔다 리뷰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함께 에어컨으로 이겨냅시다. 바이바이.